인도 돌진 9명 참사 음주는 아닌데 지금 저희 대형 미디어에 떠 있는 사진처럼 정말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어젯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청역 앞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서 시민 9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는 아니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이기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젯밤 늦은 사고라 지금 현재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교통사고가 났던 서울 시청역 앞입니다. 사고 현장 수습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출입 통제선이 붙은 안전펜스와 부서진 오토바이가 어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한쪽에는 시민이 두고 간 추모 조화도 놓여 있습니다. 이곳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27분쯤입니다. 시청역 인근 호텔 쪽에서 일방통행 차도를 역주행해 내려온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쳤는데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도를 걷거나 대화를 나누던 시민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에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행자들을 덮친 차량은 차량 두 대와 부딪힌 뒤 이후 100m가량 더 이동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68세 남성으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차량 운전자는 퇴원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